예로부터 불 한번 났다 하면 들고 뛰어야 했던 것이 바로 물돈. 그 불편함을 대신하기 위해 이동식 물차부터 소화기까지 개발됐는데 2011년 새로운 소화기가 등장했다? 이것이 소방관들도 놀라게 한 2011년형 소화기. 어떻게 되는데? 일단 신기하고요. 네. 저걸로 만약 오설에 있는다 그러면 현장에 저온만 입고선 들어가면 불 다 꺼질 거 아니에요. 입기만 해도 꺼진다? 이제 화재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아서 불을 꺼주는 신기술이 여기 있습니다. 2011년 화재는 내가 책임진다. 알아서 척척 스티커 소화기. 아니 근데 이 휴대폰보다 작은 게 무슨 수로 불을 끈다는 얘기입니까? 불만 갖다 대면 알아서 불이 꺼집니다. 불 갖다 대면 꺼지냐고요? 네. 그럼 일단 불에 한번 갖다 대보자. 바람이 통하지 않는 아크를 통해 양초를 피우고 개발품을 갖다 대봤는데 꺼졌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봐도 분명 꺼지는 불. 물도 바람도 없이 순식간에 꺼진 촛불. 아니 마술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 빨간색으로 발려져 있는 부분에 그 소화 약제와 또 분사 약제와 온도 감지 약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캡슐이 터지면서 소화 약제가 분사되어서 소화시키는 겁니다. 미세한 나온 입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 두꺼비 집이나 콘센트 케이스, 배전반, 분전반 등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0분 만에 38층까지 불에 타고 재산 피해액만 6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큰 재해를 가져다주는 대형 화재 사고. 실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부주의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대형 화재 사고가 가장 많았다. 주로 보면 옥내에서는 이제 배전반하고 옥내 배선에 의한 합선에 의해서 전기 화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기 합선의 근원지라는 일명 두꺼비 집. 자, 이걸로 초기 화재 진압 가능할까요? 안 꺼질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처음 봅니다. 처음 봐요? 예. 일단 성면샘 치고 불이 날 장소에 스티커처럼 척 하고 붙여주는데 자 이제 불 주세요. 여전히 개발품을 못 믿는 소방관들 바로 그때. 아니 불이 꺼졌다? 언제 불이 붙었냐는 듯 깨끗한 배전반 내부, 개발품 외엔 어떤 소화장치도 없었는데 이거 정말 눈앞에서 보고도 기가 잘 오르시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거 약재가 터진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질식해가지고 꺼진 거 아니에요 불이? 그래서 소방관들이 직접 나섰다. 매진강한 바람 가지고는 이 불이 꺼지지가 않으니까 이 불이 꺼진다면은 성능이 입증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믿겠어요? 예. 하우머치 최초 소방관이 직접 준비한 어마어마한 화력 테스트. 과연 이 엄청난 불길을 막을 수 있을까? 했는데 아니 이번에도 역시 완전 소멸. 이제 꺼졌네요. 이 작은 개발품 하나가 휘발유 20리터에 붙은 불도 끈단다. 자, 이 정도면 신개념 소화기라 할 만한가요? 아파트 같은데, 기계실 같은데, 저는 컨트롤박스 같은데다가 저걸 좀 칠해만 온다 해도 밤에 사람이 없을 때 화재나면은 초기 재난일 테고요. 응용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요만한 사이즈 하나가 약 0.25세제곱미터 정도의 그 공간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일반 가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콘센트 박스나
아니면 주방의 그 가스레인지 윗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